그리고 유니슨 뭐 이렇게 다 물어보셨는데, 최근에 풍력주 올라오고 있잖아요. 풍력주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뭐 CS 윈드라든가 CS 베어링, 삼각 M&T, 유니슨 이런 종목들은 움직임이 좋잖아요. 그죠? 예, 이런 종목들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안 계셨나 봐요. 네. 흐름이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렇게 기존에 설명을 굉장히 자세히 좀 드렸어요. 유니슨에 대해서. 지금 정도는 매도나 뭐 손절 타이밍이 아니고요. 오히려, 좀 과매도 국면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풍력주가 올라간다면, 유니슨은 지금부터 올라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되겠죠. 수급. 수급이 유입돼야만이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서서히 그 유니슨에 대해서 수급이 조금씩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볼까요? 볼게요. 여기 좀 크게 볼게요. 강하진 않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유니슨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가격 조정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풍력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는 포인트가 다시 오게 되면 유니슨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유니슨이. 뭘까요? 아쉬운 게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고평가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회사가 전혀 돈을 못 번다라는 거고요. 부채 비율이 214%고, 작년 3분기 기준 했을 때 현금 유불이 35.76%밖에 안 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서 유니슨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하시는 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중장기 투자로서 유니슨은 적합하지 아니할 수, 아니, 아니 수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 상태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혹시나 중간에 뭐 유상증자란다든가 또 다른 어떤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빠져버린 경우도 재무적 안정성 결여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니스는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주식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풍력주 하면은 똑같이 빠졌다고 하면은 유상증자를 이미 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겠죠. 그죠? 돈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재무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성장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CS 윈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회사가 돈이 있잖아요. 예. 돈이 있잖아요. 그죠? 돈이 있기 때문에 재무적 안정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유니스는 회사가 돈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자본 조달을 시장에서 할수 있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스는 적절하게 보시고 수익이 좀 나는 구간에 좀 들어왔을 때는 좀이 실현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짧게 매매를 하신다든가 그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리면 되고요. 아, 로멜즈 78님, 이트론은 동전주에서 지표주가 될수 있을까요? 이트론이라든가 EIE인가요? 뭐 ED, EID, EID하고 이트론하고 이런 종목은 러시아 그 백신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이미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그 뒤에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주목을 받아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은, 요게 조금 내용상으로 보면은 회사가 좀 꼼수가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가 거래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연합해서 뭐 지분을 갖고 이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좀잘좀 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SK 케미칼 가지고 추가로 사거나 가져가서
손해보상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멘탈 관리 못하면은 그게 손실이에요, 그게. 제가 강하게 좀 말씀드린 게, 잘 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멘탈이 중요합니다, 멘탈. 말씀드렸습니다. 네, SKC. 네, SKC도, 예, 상패 안 돼요, SKC. 뭐, 제가 뭐, 감으로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예, 상패가 될수 없어요. 사회적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지금 거래 정지가 됐죠. 그죠? 거래 재개되면은, 다 올라옵니다. 다 올라옵니다. 예, SKC, 이 함부로 망할 수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예. 힘드시죠? 당연히. 그 뭐 힘들지 않겠어요? 예. 이글벳, 아, 힘들어 죽겠다. 그죠? 이글벳. 이글벳은요,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종목이 계속 빠지잖아요? 이글벳이. 그러면 이런 종목이요, 결국은 대박 종목이 돼요. 왜냐하면 빠진 것만큼 상승률이 더 생기는 거니까. 이글벳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배당도 주고요. 이 회사가 지금 재무적 안정성이 좋아요. 부채가 29%밖에 안 되고, 이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하면 이글벳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글벳은 끈기 있게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작년 12월 달에 평가도, 회계 법인의 평가도 매출이 견조한 영업이익 개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안성우님,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멘탈이 깨질 만한 종목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니시잖아요. 다 좋은 종목 들고 있는데 왜 자꾸 멘탈이 깨지시려고 애를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지 매수 64,800원. 아무래지 볼게요. 아무래지, 아무래지. 아무래지는 좀 갖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아무래 포시픽 관련이지 않습니까? 아무래지. 저는 아무래지는 이거 주봉 열어놨거든요, 제가 지금. 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지는 제가 들고 있으면 한번 큰 수익이라기보다는 플러스권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기본 펀드멘탈 봤을 때도 배당도 해주고요. 그리고 1.76배 정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아모레퍼시픽 재단 포함해서 서경배 씨 서민정에서 61.95%, 62%와 자사주, 그러니까 68%, 69%, 거의 70%, 거의 한 70%, 30% 정도만 거래되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PBR도 보시면 하단 밴드잖아요. 아무래지는 좀 갖고 계셨다가 추후에 수익이 났을 때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조금 아쉬운 거 뭐냐면, 아무래 왜 지를 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 퍼시픽을 사셨지. 아무래지는 개인생활 용품 쪽이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는 재무적 안정성 엄청 뛰어난 회사잖아요. 저기 뭐 실적도 좋고. 그래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 뭐 크게 뭐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유미승님 아시겠죠? 네. 찡따오가 아니고 찡따오시네요. 찡따오님께서는 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 상당히 좋게 봤죠? 현대홈쇼핑. 한번 볼게요. 현대홈쇼핑 사신 건가요? 네. 한번 그런 것도 알려주세요. 네. 지금 주가는 지금 약세로 좀 접어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가격 조정이 좀 나온 상태에서 추가로 좀 그때쯤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지금 가격 정도는 글쎄요. 뭐 어떤 뭐 투자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이제 대응하시는지 중장기로 대응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82,000원 같으면 그전에 이제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쉬어갈 수 있다. 근데 충분히 중기적으로 흐름도 좀 잡아갈 가능성에 대해서 뭐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현대 홈쇼핑주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기 홈쇼핑주는 너무 실적이 좋아요, 전반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작년 그 4사분기, 근데 주가 왜 빠지고 이랬는데, 매출과 영업이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 예, 재무제한수도 좋고.
그리고 또 절대적으로 지금 홈쇼핑 주가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뭐 82,000원대 물렸지만은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솔루션은 전 좋게 보거든요. 근데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상증자 물량이 또 있고 지금 태양광 쪽으로는 분위기를 많이 엮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상증자 자체는 물량 부담감이잖아요. 그 부분을 좀 해소를 하는 국면이 있어야 됩니다. 네, 제가 보여드릴까요? 하나솔루션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답변을 드리는 종목인데요. 뭐 새로 오셨다고 가정하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면은 지금 오늘 3월 15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3월 18일이 신주 상장 예정일이에요. 그죠? 맞죠? 여기 3월 18일입니다. 네, 이제 오늘 15일이니까요. 내일 화요일, 모레, 수요일, 목요일날 상장이 되겠네. 그러면은 그 물량이 나오고 난 뒤에 그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된 상태에서 시장 이슈가 붙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살 때도 아니에요. 그냥 지켜보실 때입니다. 하나 솔루션은 올라갈 건지 말 건지는 어떤 정부 정책과 회사 내부적인 정책에 따라서 틀려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지켜볼 때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아, 녹십자 홀딩스가 5만 원인데 비중이 15%.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녹십자 홀딩스. 예, 좀 지금 아무래도 녹십자 뭐 회사 뭐 좋은 건 아시잖아요. 뭐 제가도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서 좀 실체가 다 있지 솔직히. 좀 예전부터 좀 많이 알려진 기업을 얘기하는 건데요.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 이 과거에 보면은 예전에 2020년에는 예, 4월 예, 4월 나 이게 미만이 예전 그거.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이 데이터가 나오나 모르겠네. 네, 보십시오. 성장은 S잖아요. 이 녹십자 홀딩스가 중간에 뭐 어떻게 뭐 바뀌었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큰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5만 원 같으면 손절라인 놓기시네. 왜 고점에서 사셨어요? 고점에서 사셔가지고 이 손절가를 좀 정하시고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그냥 지켜만 보셨다 내가 보니까. 예, 뭐 이쯤에 사신 거네, 그죠? 그러면 이게 그딱 손절라인까지 오면은 과감하게 파셨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 그런 거예요. 이것도 만약에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 같으면은 지금 빠진 거는 그대로 보유를 하셔야 되겠죠. 중장기 개념이냐? 중장기 개념은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다만, 이제, 때가 필요해. 때가. 언제 내가 더살 거냐? 이게 필요해, 이게. 아시겠죠? 언제 더살 건지. 예. 그래서 제가 늘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 방금 전에 코스모학 같은 경우도 단기로 대응한 거예요. 단기로 대응했으면은 아까 12,550원 딱 정해드렸잖아요. 종가 기준에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한다? 손절한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볼게요. 됐고. 네, 뭐그 정도 하고요. 예, 아 망치님께서 예, 좋은 정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방전지 처음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세방전지 한번 볼게요. 예. 아, 세방전지도요 지금 기존에 급등 나왔잖아요. 그죠? 급등 나왔는데 대응을 안 하셨어 내가 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세방전지 이렇게 거래량이 좀 적은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업황 개념으로 해서 세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쉽지가 않아.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얼마에 사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조금
버티시든가 아니면 비중을 좀 낮추어서 많이 빠져있는 다른 종목 쪽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회사가 무진장 재무적 안에서 있는 건다 아시잖아요. 너무 단기 급등을 해버렸어요. 요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이. 아시겠죠? 네. 조금 세방전지는 그냥 버티고 버티겠다 하면은 회사는 탄탄한 기업이라서 괜찮은데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가격 조정은 좀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또 볼게요. 네. 이수화학을 15,000원인데 이수화학 한번 볼게요. 이수화학 15,000원 사셨어요? 예. 제가 8시 5분인데 8시 한 10분 정도에 마무리할게요. 오늘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수화학도 15,000원 같으면은 고점 사셔가지고 고점은 아닌데 그래도 대응을 안 하셨네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대응을 해야 되는 포인트에서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뭐 대응 안 했으면 중장기로 가야죠. 자, 중장기로 가려면은 추가로 더 사주는 센서가 필요한데 회사가 그럴 만한 조건이 되나요? 그걸 봐야 되겠죠. 4사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네요. 유보율은 241%, 부채비율이 150%. 뭐 굉장히 나쁜 건 아닌데 뭐 그러저러하네요. 이수화학이 갖고 있는 이 재무적 가치성만 있다면 이 회사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배당도 많이 해주고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회사가 돈이 조금 많이 부족해요, 사실. 좀 아쉽네요. 네, 아쉽고. 이수화학이 그거 아닌가요? 혹시 그 전고체 아닌가요? 전고체인가? 내가 이수화학 정리해놓은 게 있나? 모르겠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수화학 봅시다. 아마 제가 전고체를 기억하는데 이수화학 하도 기업들이요 뭘 많이 해요. 아, 이수화학은 부생수소 활용 온실가스 감축성 탄소 배출권과 관련이 있다고 제가 올해 1월 12일자에 한번 정리를 한 기사 내용이 있네요. 예. 뭐 요런 부분들이 이수화학의 어떤 그 성장성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버텨보시죠. 좀 버텨보시고 좀 올라왔을 때좀 대응하시고 일단 주가는 지금 상태에서 바로 사시는 건 아니에요. 바로 사시는 건 아니시다. 근데 여기서 조금 추세가 이렇게 한번 이제 조금 부담되시면 저는 저 같으면은 뭐좀 지켜보다가 한번 좀 이렇게 한팍튈때 있잖아요. 요럴 때 한번 추가는 더 사주겠습니다. 요럴 때 한번. 왜냐면 이게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올라갈지 떨어질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분명한 것은 과매도 국면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손절 라인은 지났고 지금은 추가로 더 살까 말까 이거 고민할 시점이고 길게 보면요. 사실 지금 조금 더 사셔도 저는 큰 무리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 재무적 안정성이 조금 걸리네요. 굉장히 나쁜 건 아닌데 뭐 그저 그래요. 사실은. 그저 그래요. 아시겠죠? 항공주는 제가 한국을 갈수 있을 때가 되면 네, 맞습니다. 대한항공 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최홍기님, 좋습니다. 네, 그래서 끈기 있는 투자를 통해서 하고 항공주도 이렇게 만약에 대한항공 좀 샀으면은 또 다른 것도 조금씩 터치를 해서 한 묶음으로 사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한 종목에 너무 이렇게 몰빵을 하면은 좀 기업 개별적인 리스크에 노출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